자, 900번.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수가 각각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먼저, 자, 여기를 먼저 해볼까? 여기에서 얘를 먼저 해보면 이세 개가, 요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자,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하 2b는, 첫 번째 2b는 a 플러스 14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 얘 한번 써볼까? 얘는, 자, 등차 중하역에서 또두 번째 2b는, 예, 12는 a 더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고, 또세 번째, 얘 한번 써볼게. 얘들은, 0은 2 더하기 f네. 자, 일단 여기서 알는 거는 f는 뭐 마이너스이다. 이런 거알수 있겠고. 네 번째. 자, 얘들 한번 보자. 얘들은, 자, ED는 14 더하기 f. 자,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자,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하면 B는 2분의 A 플러스 14. 얘를 E에 대해서 정리하면 E는 A 12-A. 자, 여기서, 자, 나는 뭐를 알아? F가 마이너스인 걸 아는데 E가 얘니까. 그럼 F는 A-12. 그 다음, 여기서 또 아는 거. ED는 F를 아니까 14 플러스 A-12. 그래서 D는 2분의 A 플러스 2.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이 다 A에 대해서 정리가 됐잖아. A 더하기 B 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 A는 A. B는 2분의 A 플러스 14. 마이너스 D. D가 얘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F. 얘가 F니까 F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자, 얘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 10. 8이 나옵니다. 통분해서 정리해 보세요.